그 시즌 4승 축하드립니다. 일단 네. 승리 소감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. 일단 좀 어려운 경기였는데 그래도 결과 자체는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고, 다행과 동시에 좀 좋지 않은 게 많이 나와서 잘해야 될 것, 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일단 이겨서 좋기는 한데 바론 스틸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애초에 좀 우리가 게임을 잘 못 끌렸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더 잘 준비해서 다음 경기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사실은 뭐 위세트 같은 경우는 조합 자체의 어떤 생각했던 부분이나 방향성 초반에 조금 생각보다 그렇게 좀 잘 나오거나 좀 굴러가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더 좋은 뭐 조합이었다고 보고 힘들다고 보고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고, 연습 때 기반으로 하긴 했지만, 그래서 이제 3세트 같은 경우는 절대 나오지 않아야 되는 이제 대세들로 인해서 이어지는 부분들, 그다음에 전투들 뭐 이런 부분에서 크게 좀 넘어지다 보니까 게임이 뭐 불가피하게 좀 그렇게 더 밸류 있는 상대 조합이었기 때문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. 패시 선수가 생각할 때 좀 어떤 점을 좀 보완해야 된다고 패시 선수는 생각하세요? 뭔가 감독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 일단 죽으면 안 되겠지만 죽어도 뭔가 그 다음에 대처를 잘 했을 때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아쉬웠던 것 같아요. 고점이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 저점이 본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아직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하고 여전히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아직 좀 선수들도 다 같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자꾸 위를 보는 것 같은데 저점이 우리 실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다시 좀 진짜로 정리하고 쌓아서 차곡차곡해서 다시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예, 그렇습니다. 원래 밴드 쪽에서 심리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제가 뭔가 펀치 선수보다 심리적으로 좀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. 그냥 저희가 바론 스틸 하고 나서 그냥 이거 굳히면 게임 이기겠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설 연휴를 맞춰서 쉬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땡겨가지고 며칠 뭐 쉬는 정도로 아마 하게 될 것 같고 쉬는 것도 쉬는 건데 지금은 다 같이 좀 좀 노력을 더 우리가 부여잡고 정신을 해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. 오늘 경기 내용이나 뭐 여러 가지 준비했던 과정들뿐만 아니라 뭐 조합 플러스 뭐 인게임에서의 어떤 플레이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다시 좀 돌아가서 초기처럼 좀 다져야 될 것 같습니다. 중간 점검이라고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. 그냥 뭔가 할 수 있는 최대치보다 그냥 적당히 컨셉에 맞게끔만 하면서 그렇게 연습 과정에서 하다 보면은 충분히 질 자신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저희 뭐 신인 친구 하나 있긴 있는데 뭐 지금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우리 동료뿐만 아니라 모두가 좀 내부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응원을 하는 거랑 본인이 진짜 집중해서 발전을 하는 거랑 별개의 문제입니다. 그런 걸로 뭐 무조건 기다려줄 거라는 어설픈 생각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. 정말 좀 뼈저리게 처절하게 느끼고 발전을 하고 똑같은 실수나 치명적인 실수가 정말 안 나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러면 이 글은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인터뷰에서 하는데 정신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. 나머지도 뭐 코치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정신 차리겠지만 더 열심히 노력해서
정말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보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경기 잘 준비해서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혹시